기계열장으로 들어온 도예지 양의 정말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 기대해보면서 자 다음은 새로운 남자 얼짱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연기가 많이 업됐는데? 네, 너무 좋네요. 기럭지가 아우, 쩔어. 아, 요새 용어로 쩔어요, 쩔어. 쩔어, 이럴 때 쓰는 거 개쩔어. 맞죠? 네, 맞아요. 계속 아, 쩍쩍 써요. 정말 기럭지가 늘씬늘씬 아주 멋있는 훈남의 포스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남자 출연자가 등장을 할 겁니다. 강남 정이룬이에요. 신광철 군을 아, 재현아. 좀 있으면 너 얼굴 확인이 힘들겠다. 멀어지고 있네. 왜요? 짜증나요. 왜 짜증나? 키 차이. 깔창 안 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안 치는 거예요. 굽은 굽있잖아. 진짜 구질구질해 보인다. 야, 정말 없어 보인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그러냐?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제일 없어 보인다. 상이라. 갈등까지 들어도 안 돼. 아, 근데 얼짱이라는 이미지하고 광철이하고는 좀 느낌이. 아니요. 근데 실물이 짤아요. 진짜 정의로 닮았어요. 진짜 정의로 닮았어? 네. 정의로 완전 꽃미남에. 네.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자,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정의로 신광철입니다. 어? 준비해온 그게 능력해. 지금까지는 고만고만 시리즈 중에서는 상일 군이 나는 제일 어떤 프로포션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니까, 야, 상일아. 네. 너와 나의 사랑은 오늘로 끝이야. 그럼 미련을 걸어줘. 아, 그럼 안 되는데. 하늘 냈어요. 가수네요? 네. 어떤? 싱이라는 그룹이고요. 싱? 네. 싱이라는 그룹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싱. 응? 리얼. 뭐, 우리 우리도, 될 거. 우리도 아이돌의 진 면모를 한번 보여줘요. 길을 한번 주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큐! 세상에. 어떡해. 세상에 태어나오신 저한 사람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들었나 상이 들었나 넘어갔다 들었나 자 박수 이제 외우겠어 미리 망한 선배로서 아, 아직 데뷔 안 했으니까 망하진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잘못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일단 샤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샤방한 것 같으니까 다음 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키가 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크니까 다음 거 얼굴이 작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작은데 다음 거 작은데? 됐네요. 그래서 망했구나. 아, 그래요. 그렇다면 하루 미니홈피 방문자 수는 몇 명입니까? 네, 요즘에 제가 미니홈피를 자주 안 해갖고요. 나도 잘 안 해. 그래서 몇 명? 네, 요즘 많이 안 들어와갖고요. 잘 안 해요. 아, 얘기해줘, 빨리. 네? 얘기해줘봐, 몇 명. 빨리 해. 괜찮아, 괜찮아. 절대 얘기 안 할게. 한 300, 400, 3,400. 배가 쳐 불렀구만. 300, 400 들어오는데. 아, 니네한테는 안 들어오는 거구나. 하루에 24명 들어오는 사람은 뭘까? 쓰레기. 쓰레기. 홈피에 24명 들어오면 쓰레기입니까? 아니에요. 장난이죠. 그럼 기사에는 18명 들어왔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건 뭡니까? 인간 말투. 인간 말투. 와, 신난다. 자, 인간 말투이 진행하는 얼짱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영어로 뭡니까? 네? 어제가. 자,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제목. Let it be. Yesterday만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세 가지. 시작. Go. Today. Stop. 자, 재현아. 지금 너 세 가지에 충분했어. 다섯 개 가자. 시작! 토탈, 액티브, 페이머스, 프렌들리. 사인. 다 미니홈피야. 자, 웃고 있는 상인 좋아하는 단어 다섯 가지. 시작! 큐트, 큐티, 섹시. 걸, 우먼, 미씨, 미스.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우선 기존 얼짱들이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너무 무식하고. 네. 네. 너도 만만치 않고. 네, 비슷비슷한데요. 그래도 이 상황을 개척해가면서, 네, 꿀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물은 어떨지 한층 더 기대가 됩니다. 재현군, 막상막하냐? 공개!
와! 전다! 전다! 진짜 잘생겼다, 얘는. 연예인은 찍는 게 다른가 봐. 우와. 카메라가 다른가 봐. 현빈. 짱이다. 프로필이에요, 이거? 사진 진짜, 와. 야, 현주 양이 먼저 질문하는 거 처음이네. 프로필이에요, 이거? 이랬는데 싸늘하게 대답을 안 했거든요. 프로필이에요, 이거? 응? 자, 좋아요.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만났던 남자친구보다 낫다, 못하다? 사진은 좀 나아요. 와, 그래요. 러브러브 오늘 많이 이어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만으로는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물을 공개해볼까요? 실물을 공개해주세요! 잠깐만. 똑같은데? 자, 이게 니라고? 네, 저요. 머리 잘라서 그렇죠. 머리 볶았어. 치아 봐봐. 자, 똑같은 각도로 해줘봐, 이렇게. 아유, 오래된 각도예요, 이게. 이 사람 찾아오라니까. 닮은 사람 데리고 왔어. 강남 정의로 신광철. 키, 몸매, 얼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남. 아이돌 그룹 싱의 래퍼로 비트박스가 특기. 야, 너 많이 우울해졌다. 친하다며? 네. 갑자기 표정이 우울해. 야, 친한 사이인데 너 왜 갑자기 표정이 우울해져? 아, 다들 반응이 안 좋잖아요. 아, 그래? 네. 아니야. 아, 재밌다고 하는 거지. 귀엽고 잘생겼는데. 농담이야. 네. 일단 너는 나한테 호감 샀어. 네. 예스터데이 몰랐잖아. 네. 처음에는 여자 얼짱들이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우리 광철 군에게 선택받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력을 준비했습니까? 저는 얘가 화나요, 남자친구예요. 화가 났어요. 제가 애교로 풀어주는 거. 화가 났을 때 애교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시작! 광철아, 오빠 화났어? 그러지 마. 야, 너 벌써 풀리면 어떡해. 벌써 고구마 걸렁걸렁 하면서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네. 내가 삐졌어. 네. 화가 나 있어. 자, 날 좀 풀어줘봐. 알겠어요. 알잖아. 오빠. 어. 내가 풀어. 몇 시간 늦었노? 아, 몇 시간 늦었어. 오빠밖에 없잖아. 자, 오빠를 위해, 오빠를 향해 달리기 위해 이렇게 늦었는 걸. 웃어. 야, 나라고. 아, 오빠. 뽀뽀해줄까? 뽀뽀. 뭐. 뭐해? 시아라 냄새 난다. 들어와! 야! 아, 그래요. 아, 진짜로 화났고, 진짜로 냄새가 났어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현주 양 뭐 준비했습니까? 저요? 애교 노래. 애교 노래? 좋습니다. 아, 그럼 한번 볼게요. 잘 참을 수 있겠어요? 네. 아예 또 캐릭터 있네. 자, 시작! 강철, 힘내세요. 현주가 있잖아요. 강철, 힘내세요. 현주가 있어. 내렸어. 참았어요. 이건 뭐 참아라 기네스 이런 게 아니야. 저는 오늘 새로운 남자분 오신다고 해서 이제 집에서 직접 구운 쿠키 가지고 왔거든요. 여성스럽잖아. 아빠 힘내세요. 오빠 뽀뽀해줄까? 새로운 쿠키 포장까지 해서 싱가포르에서 만든 겁니까? 아, 강동구 길동에서요. 강동구 길동, 메이드 인 강동구 길동. 어제 쿠키. 와. 드셔보세요. 맛있다. 진짜 맞는 거예요? 네, 대단히 맛있어요. 제가 초코칩 좋아하거든요. 이건 초코칩인데 촉촉한 맛. 1,200원짜리 공다리만 사가지고 왜 거짓말했어요? 언니가 이번에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새 친구의 매력을 봤는데 마음속에 정한 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광철아, 응? 이 순간만큼은 남자친구보다 네가 좋다. 쌌다. 잠깐만요. 좋아, 좋아. 호흡 좋은데? 아, 좋아. 쌌다가 무슨 뜻입니까? 쌌다가. 아, 저질렀다? 네, 저질렀다. 아, 표현이 거의 이회수 선생님급이야. 누가 18살 고등학생 이 순간에 쌌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 실생활에 쓰는 말인데. 아니, 쓰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실생활 쓰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진짜 잘생겼어. 나 좀 뽑아줘. 보험 아줌마 같아. 지현이 앞으로 와봐. 뭐라고? 보험 아줌마. 보험 아줌마? 가입 좀 해줘. 가입 좀 해달라고. 자, 혜지야. 뽑아줘. 힘들다. 힘들면 형이 좀 남겨. 결정해 주세요.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장미를 선택하나요? 아, 뭐야? 아, 자, 이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쌌다. 강남 정의로. 하지만 예스터데이는 모르는 신 광철 군의 선택은 과연? 뭘 기대하고 눈을 그렇게 감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영훈아 사랑한다. 혜지 양을 선택했는데 네, 과자가 맛있었어요. 과자가 맛있어서? 야, 얘 1200원짜리네.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의 무대, 그리고 아이돌 한번 말아먹은 친구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라 제대로 보여줘야 돼. 믿는다. 어? 기존 월장의 힘을 보여줘! 할까요? 오케이! 멋있다. 멋있다. 근데 잘했어요. 두 친구 중에 누가 춤을 더 잘 췄다고 생각합니까? 광철이에요, 광철이. 광철이가 더 잘했다고? 자, 그러면 니네는 누가 더 잘 춘 것 같니? 광철이요. 삐까빠가. 이 비슷하다니죠? 자. 광식이? 그거는 광태 형이 광식이고. 광철이가. 자, 이번에 나올 세 번째 얼짱은 말이죠. 뭔가가 서프라이즈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얼짱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지 세 번째 얼짱 나와주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턱시도나 막 드레스를 안 입고 랩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태균아. 네. 등장이 독특한데? 네. 좋아, 멋있어. 랩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발음하는 게 네. 오, 이게 뭐 이 그냥 영어 가사만 써서 외운 게 아니에요.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왜 또 다른 친구들하고 등장을 좀 틀리게 턱시도 같은 걸 안 입었어요? 아주 개성이에요, my style. My style. My style, yeah. Yeah, baby. 어디서 좀 살았어요? 네, 미국에서 5년 살다 왔어요. 미국 어디서? 미시간주. 미시간주에서? 네. 아, 그래요. 미시간주가 아니고 미시건주. 아, 미시건주. 네. 괜찮은데 미시간주? 미국식 안주라는 얘기인가? 괜찮은데? 네. 그렇구만. 이건 너의 스타일? My style. My style? 침 흘리지 말고.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냄새 나는 거 무마했더니 침 흘리고. 진짜. 아유. 그런데
충주예요. 충북 충주? 네. 아, 그래요. 사는 곳은 충북 충주인 미시건주에서 5년 살다 온 아, 스타일이 좋은 태균 군이네요. 그래요. 제가 이상하게 끌리는데요. 지금 랩하 쳤냐? 아니, 어떻게 끌고 끌리고 뭐 하루 아니, 종일 그냥. 이상한, 저도 이상한데. 어, 그래? 네. 어, 알았어. 넌, 네. 난 네가 제일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일단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대학 다니다 왔는데 자, 한번 둘이 대화 한번 해봅시다. Hi. Hi. Nice to meet you. What's up? Yeah, not that much. 어, 그냥 간단하게 끝나네요. 왔어. 예. 왔냐는 얘기죠. 아, 왔어? 자, 알겠습니다. 그 남자 얼짱 중에 영어 재현아. 예. My name is Taegyun Lee. How is you? What about, what's your name? My name is 재현 바. 어,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오케이. 취미가 뭐냐? 이거 취미. You is hobby. 야, 너는 취미야? 너는 취미야? 앞으로 아, 굉장히 깔끔하게 미국에서 5년 살다 온 친구의 입을 봉쇄해버리네요. You is hobby. 그러면 어, 공부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의외로. 네, 저 전교 6등이에요. 농구에서. 네. 농사 6등. 그 문예지. 아, 그래요? 전교 6등? 네, 전교 1등 하면 경운기 주거든요. 그거 딸라고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누가 있습니까? 제 옆에. 준현이? 친구인데. 아, 그래요? 어, 자, 선 좀 보고. I'm better than you guys. I'm better than you guys. 자,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군. No, thank you. 아, 준영군이 뭐라 그랬죠, 방금? 난 최고 남자. 최고의 네. 남자가, 아, 그런 게 아니고. 야, 아이 자식들아, 니네보단 내가 나. 뭐 이런 뜻. 아, 진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만 떼고 오면 여기서는 영어의 신이야. 이름이 좀 독특하네. 충청도 샤이니. 이태균 친구가 어떤 사진으로 얼짱이 됐는지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멋있다. 이거 멋있어. 멋있게 나왔다. 잘생겼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사진이 낫나 실물이 낫나? 저요, 사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진이 훨씬 낫다고? 네. 좋습니다. 과연 사진이 훨씬 나은지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 충청도 샤인 김태균. 귀여운 동안이지만 성격은 털털. 영어로 랩과 프리토킹이 가능한 얼짱시대 유일한 브레인. 잘생겼다. 멋있네. 잘생겼어요. 야, 무슨 얼굴이 이만하냐? 아, 그러네요. 괜찮은데요? 나 한번 비교해줘봐. 얼굴이 비슷하다고 이게? 연기보다 작은데? 저 작아요. 오, 여기 있네, 여기. 진짜 있네. 네. 상당히 귀엽게 생긴 얼굴인 것 같아요. 아, 끌려요? 아, 왜 그러지? 얼굴 진짜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하고? 잘생겼다, 멋있다, 대인배의 카리스마, 사이즈가 장난 아니다.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노래 가사네요. 네. 괜찮은데? 이거 연습한 거야? 아니요. 잘 살지는 않았는데? 네. 어,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알아요. 오늘 같이 새로운 남자 얼짱으로 온 경찰아. 네. 어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너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나은 것 같아? 훨씬 낫죠. 훨씬 나은 것 같아? 네. 어, 그러면 본인이 더 나은 점은 뭐라고 생각해? 눈웃음? 하나, 둘, 셋? 눈이 안 나. 그럼 기존의 얼짱들이 궁금한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 실물 돼지 닮았어? 아니면 실물이다? 그냥 알았어, 실물이다. 뭘 알았어? 아무래도 안 했어요. 아, 네가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이번에는 마지막 대결이죠. 팝송 받아적기! 팝송을 들려드릴 텐데요. 들리는 대로 받아 적으면 됩니다. 자, 음악 들려주세요. 아, 익히 알고 있는 노래죠. 잘했어요. 아, 충무로 구해선이죠. 정현주 양의 가사입니다. 히유 베이베 돈스 아이 돈 두 유 돈츄 워싱 할라이 똥차 똥차. 야, 잘했습니다. 하우 베이베 돌스라고 쓴 거야? 돌스. I know you like me. I know you do. I know you want it. It's easy to see. 아, 이렇게 정답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1등은 홍연기 양이네요. 아, 다시 한번 기적 같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 I know you like. I know you do. 땀나요? 땀나요, 뒷? 오, 시지, 시. 오, 비슷한데? 이렇게 들으니까? 워싱, 고호, 랭두, 라잉, 돈츄, 돈츄, 루라잉, 펄라잉, 돈츄. 아, 팝송의 재발견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 큰 즐거움 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총 3명의 새로운 얼짱을 만나봤습니다. 어때요? 즐거웠어요? 아, 오늘 굉장히 우리 오늘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아, 저희는 이렇게 만족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이고요. 서바이벌이라는 형식에 벗어나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접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얼짱들을 낱낱이 파고드는 꽃미남 꽃미녀 인증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사실 밝히지 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 뭔데? 사실 친구 태균이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여자냐 남자냐에 대한 거거든요. 여자냐 남자냐냐고? 남자 아니야? 네. 얼굴 작은 거 잘 보면 여자 같기도 하잖아요. 남잔데 뭘? 궁금하시죠? 야, 그래서 계속 태균 군이라고 불렀는데? 그 진실은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 빵. 밝혀집니다. 밝혀져요. 밝혀집니다. 밝혀집니다. 다음 주에. 2% 향해서 스탠바이. 2% 나오면 해외 갑니까? 갑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살아남았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리허설. 좋았는데. 통한 거 없어? 자기 신체 부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쌍수 몇 년도 했어요? 2008년도. 여기 가요! 와! 나 벌칙 점수.